안녕하세요. 시티미 김원 기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기 2024년형 코지, 예, 조립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코지는 아시다시피 조립이 정말 간편해요. 예, 일단 본체, 안전가드, 앞바퀴, 뒷바퀴, 서로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컵홀더, 예. 그리고 우리 추가 옵션이긴 한데 요 손잡이 커버거든요. 요 위에 딱 씌울 수 있게끔. 예, 요거 이제 나중에 별도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일단 조립하실 때는 요 코지 본체부터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뒷바퀴. 뒷바퀴는 뭐 좌우가 특별히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앞바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 요거도 마찬가지로 뭐 양 좌우는 따로 없기 때문에 요 그냥 구멍에 맞춰가지고 찰칵 소리 날 때까지 요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이제 등받이까지 올려주셨으면 이제 안전가드. 예, 안전가드는 요렇게 A볼, 예, 이렇게 정방향으로 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전 패드 있거든요. 요 사이를 요걸 끼우신 다음에 그냥 찰칵 이렇게 끼워주시면 깔끔하게 끼우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플라스틱 부분이 여기 홈에 들어가진다 보시면 되거든요. 먼저 여기 홈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난 좀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예,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퍼 연결해주시면 손쉽게 요렇게, 예,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홀더. 예, 컵 홀더.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핸드 커버 이거 끼우실 때는 한쪽은 풀어주시고, 한쪽은 이렇게 약간 잠궈주신 다음에, 한쪽부터, 예, 한쪽부터 이렇게 끝까지 끼워주셔가지고,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지퍼를 체결하면 됩니다. 예.